can these bones live? And I answer, oh Lord God, you know. This is the Lubavitch Rabbi. He is the Messiah. He's the Messiah? Yeah. You hurt too many of us. You killed many, many Jews. You! Mashiach is coming to Eretz Yisrael. Yeah, Big Balagan is gonna come to America. 브루클린 한 가운데에서 굳이 자리를 잡고 알리아를 외치는 이유는 뭡니까? 온 동네가 저를 싫어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피하고 쟤는 하늘에서 떨어진 미친놈이라고 그랬어. 그런 힘든 일을 겪을 때 여기서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본국에 사는 유대인들 말고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의 뉴욕이라고 하죠. 한 200만 정도 산다고 하니까요. 저도 예전에 촬영 때문에 뉴욕 브루클린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저기에 검은 옷을 입은 정통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가 예루살렘인지 미국의 뉴욕인지 정말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작은 이스라엘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곳이 바로 뉴욕 브루클린인데요. 그 뉴욕 브루클린 한가운데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알리아에 관한 700개 구절을 소리 높여 외치며 예수와의 복음을 전하고 또 브루클린에 24시간 기도의 집을 만들어서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서 빨리 이스라엘로 알리아하기 위해 기도하는 한국인 전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조슈아 강 선교사님이신데요. 조슈아 강 선교사님은 지난해에 저희 브레드쇼에 출연해서 2회에 걸쳐서 지금 뉴욕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전에 비해서 이스라엘로 알리아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지난해에 뉴욕에서 일어났던 그 폭동의 원인이 이스라엘과 유대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이 참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반갑기도 하고 또 충격적인 이야기들이었는데, 그 인터뷰 후에 조슈아 강 선교사님이 다시 미국 뉴욕으로 돌아가셔서 예전에 하던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며칠 전에 조슈아 강 선교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말 놀랍고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놀랍다기보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저 혼자 듣고 저 혼자 감당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 브레드TV 시청자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해서 함께 거룩한 부담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조슈아 강 당사자 이 선교사님께서는 이런 일로 브레드TV 시청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조심스럽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걱정하면서 한사코 만류하기는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는 좀 우리가 알고 함께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돕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조슈아 강 선교사님을 여러 번 설득해서 오늘 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계신 조슈아 강 선교사님과 인터넷으로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반년 전에 여기 왔다 가셨죠? 네, 맞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럼 그 뉴욕 브루클린에서 알리아를 소개하는 700개 구조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알리아를 이야기하는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도진 내에서 워치가 끝나면 밖으로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700번도 더 말씀하신 내가 너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겠다. 이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면서 이스라엘로 빨리 돌아가야 될 것을 그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울리고 있는데요. 대부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 거죠? 한 유대인이 저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내가 내 비즈니스와 우리 모든 부동산과 이곳에 있는 가족들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올더독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그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계속 싫어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길에 가면서 어떤 유대인에게, 정통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가십시오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 유대인이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솔직하게 말해줄게. 너 이 동네 사람들이 너를 다 비웃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알아야 된다. 너가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비웃는 거를 너는 모르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이제 와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은 상식 밖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를 괴롭히는 말이라고 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가 유대인인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대인의 역사를 볼 때 너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매일매일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알레아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듣기 싫어만 하지 이렇게 선교사님한테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해를 하거나 그러진 않죠 아직은. 제가 쇼파르를 불 때 쇼파르를 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러. 경찰이 앞에 있는데 버젓이 앞에 있는데도 쇼파르를 치고 지나가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를 기다렸다가 저에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욕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호. 예,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심을 믿는다면 너희가 행동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할 때 그들이 이렇게 얼굴이 풀어지면서 그들의 품었던 분노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저에게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매일 나갑니까? 예, 맞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맞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247 워치는 뭡니까? 기도의 집에서 하는 247 워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브루클린 247 알리아 워치 기도의 집은 24시간 7일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일, 그 700구절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하나님 이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종일 종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도의 집에는 지금 선교사님하고 선교사님의 부인인 아내하고 이렇게 부부하고 있고 다른 분도 같이 있습니까? 저랑 저희 아내 선교사님과 함께 저희 미국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아팬 본부에서 이제 파견된 스태프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워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계신 거예요? 4명, 5명이 저희가 함께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동안 그 365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침 저녁으로 거리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소파르를 불고 알리아 709조를 외치고 그 결과 내가 당신의 그 외침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적진 한 가운데서 부부 선교사님하고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해나가고 계시는데 문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전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싸고 집세가 비싼 곳이 미국 뉴욕이란 말입니다. 네. 지금 선교사님 계신 그 기도의 집도 월세가 만만치 않을 텐데 경제적 지원은 어떻게 그것을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까지 본부에서 렌트비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셨었는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어서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본부라는 네. 곳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타메스 목사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집이죠? 네, 맞습니다. 그 기도의 집도 예루살렘 본부도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예루살렘의 컨버케이션 집회에서 모금되는 그런 헌금들을 모아서 저희 예루살렘과 그리고 홍해가 있는 일란 그리고 골란고원의 기도의 집에 그리고 뉴욕에 이렇게 저희 기도의 집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염병의 영향으로 이 집회가 취소되면서 현재 그 영향이 직접적으로 저희에까지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그 기도의 집 한 달 렌트비가 얼마입니까? 저희 기도의 집 렌트비는 3,400불입니다. 와, 진짜 비싸네요. 지금 이번 달로 저희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 연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장을 하려면은 어떤 조건을 그 집주인이 제시하던가요? 예, 일단은 저희가 이곳에서 집을 렌트하는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달달이 이렇게 내는 그런 렌트비는 할 수가 없고요. 연 단위로 그렇게 렌트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해에도 연 단위로 낸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새롭게 계약해야 될 날짜, 그러니까 그 지난 1년간의 계약이 끝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작년 4월 12일에 저희가 기도의 집을 시작했기 때문에 3월 말에 기도의 집을 렌트를 연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3,400불 곱하기 12개월 1년치가 한 4만 달러 정도 예, 되는 거죠? 그걸 지금 한꺼번에 달라 이거죠? 예, 그렇게 주인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돈이 마련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렌트비가 없다면 이제 계약을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연장이 안 되면? 예, 연장이 안 되면 거리에 나가서 이제 워치를 하고 그리고 거리에서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럼 노숙자가 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큰일 났네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분들 그러면은 그 본부에도 이런 상황이 알죠? 예, 현재 재정적인 영향이 이제 있기 때문에 본부에서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철수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와라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예, 아직 이제 알리아가 서방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비전을 무엇보다 확실히 한 목사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일이 진행돼야 되지만 일단은 재정적인 그런 관문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 렌트비도 렌트비지만 지금 렌트비도 못 낼 정도면은 그 비싼 뉴욕의 물가 생활비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생활비는 본부에서 지원받은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또는 음식물을 보내주시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작년에 그 브래드 쇼에 출연한 이후에 그 뉴욕에 계신 어떤 분이 음식을 싸갖고 오셨다고. 그때가 샤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래드 TV를 시청하신 분께서 음식물을 많이 사셔서 저희 기도의 집까지 이렇게 배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가 먹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필요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그분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런 아름다운 샤밧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먹고 싶었던 거 어떤 게 왔던가요? 예, 떡볶이도 왔고요. 그리고 쌀과 그리고 라면 그리고 다양한 그런 음식물들을 보내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이렇게 저한테 카톡으로 재밌는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먹을 게 필요한 줄 알고 그 뉴욕에 노숙자가 먹을 걸 갖다 준 적이 있었다 이런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저희 이제 아내 선교사님이 길거리에서 이제 하프로 학틱바를 연주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연주하는데 그 노숙자분이 유대인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그 이스라엘 국가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크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고 이러던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소개를 받아서 그분을 만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하나님 700구절의 말씀들을 함께 읽고 그리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하루 종일 이 하나님 말씀을 읽었던 그런 분이셔가지고 굉장한 흥미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이제 매일매일 음식을 갖다 주세요. 오호. 그분도 어디서 얻어온 걸 거 아니에요? 그분은 사실은 이제 그 유대인 분들이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돈을 주시는데요. 근데 그것을 모아가지고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십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사주세요. 정말 오늘, 어제는 이제 야채를 사주셨는데 정말 종류별로 다 사서 큰 봉다리에 세 봉다리를 사서 가져오셨더라고요. 제가 이걸 드는데 너무 무거워서 정말 집에 돌아왔는데 오른팔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사다 주셔서 제가 하루는 조금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이게 너무 비싼데 매일 사주지 마시라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내가 너를 위해서는 뭐라도 사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정말 매일 사오세요. 그런데 이 전염병 때문에 재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통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파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매일매일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노숙자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에프라임입니다, 이름이. 에프라임,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선하게 생기셨더라고요. 마치 천사 같은 얼굴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또 먹을 거를 갖다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십시일반 조금씩 이렇게 또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생활비로도 쓸 수 있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얼마 남지 않은 계약일 때 내야 될 1년치의 월세를 한꺼번에 줘야 되는 4만 불이 조금 더 넘죠. 그 돈을 지금 마련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본부는 돕고 싶어도 지금 그쪽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전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선교사님이 그 3월 둘째 주인가요? 그 셋째 주까지 그 계약금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길거리에 지금 나 앉아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 죄송하지만 조금 더 우리 솔직하게 정확하게 날짜가 언제까지죠? 계약 날짜가? 3월 26일까지 이것이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 지금 저희 상황입니다. 집주인한테 좀 사정을 얘기하고 이렇게 좀 늦춰달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거를 말씀은 드렸는데 아직까지 답은 없으신 상태입니다. 3월 26일이면은 진짜 2주 남았네요. 2주. 3월 26일까지 4만 불이 우선 급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걱정되시나요? 아니면은 마음이 편안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계속 믿고 있습니다, 감독님. 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사님께서 뉴욕을 떠나지 못하고 생활비 비싸고 집세 비싼 브루클린 한 가운데에서 굳이 자리를 잡고 알리아를 외치는 이유는 뭡니까? 예,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뉴욕으로 보내시고 길에서 외치고 또한 이 기도의 집 가운데 종일 종야 하나님의 말씀을 워치하고 예수님을 워치하는 일을 하고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동네가 저를 싫어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피하고 에프라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너를 싫어해. 지금 저 사람이 지나가면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쟤는 하늘에서 떨어진 미친놈이라고 그랬어. 그런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냥 여기서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때 다시 돌아서서 그 거리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잃어버린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쇼파르를 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에는 그리 관심이 가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이웃,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워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행기가 없어서 알리아 시키지 못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알리아 못 시키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에스겔 같이 그리고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 청컨대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는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를 인하여 열방으로 흩으셨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내실 것을 정말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믿음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우리 선교사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아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항이 폐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아하는 비행기만은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죠. 지금 이스라엘의 공항에서는 에티오피아에서 오는 유대인, 또 인도에 있는 유대인,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 중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이스라엘로 알리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미국 뉴욕의 유대인들이 알리아하지 않으면 과연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결국 고토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많이 알리아했지만 또 하고 있지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알리아하는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 굳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뉴욕의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이 사람들아 성경에 이렇게 당신들더러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조슈아강 선교사님 부부가 자랑스럽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심는 자가 있고 물을 뿌리는 자가 있다고 하죠. 이스라엘로 알리아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 값을 또 대고 그 후원금을 대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로 알리아하는 그 일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열매를 따는 사람들이라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당초 처음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뉴욕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는 이 조슈아 강 선교사님이야말로 열매를 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 부부가 여러분 노숙자에게 빵을 얻어먹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 또 부부가 집세 낼 돈이 없어서 3월 26일 이후에는 어쩌면 기도의 집을 폐쇄하고 쫓겨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님 부부와 스태프들이 몇 달째 먹을 것이 없어서 야채 수프만 먹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함께 기도하고 사역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온 스태프들까지도 챙겨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 알리아를 위해서 이스라엘로 돈을 몇 억씩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그 일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죠. 하지만 그 전에 뉴욕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한다며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목숨을 내걸고 선포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에게 밥 한 끼 사 드시라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방세의 보탬이 되라고 후원해 주실 수는 없으시겠습니까? 물론 저희 브레드TV에서도 조슈아 강 선교사님하고 통화한 뒤에 곧바로 한 달치 월세를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브레드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브레드TV 시작한 지 7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브레드TV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뉴욕에서 유대인들에게 알리아를 외치고 있는 조슈아 강 선교사님 부부의 사역을 위한 헌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도의 집 임대 계약을 연장하는 데까지 약 2주 남았다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필요한 집세 1년치가 4만 달러 조금 넘는다고 하죠. 4만 달러를 한두 사람이 내려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십시일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돈이라 하더라도 여러 명이 모이면 저는 결코 불가능한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집 주인이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2주 만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4만 달러를 2주 만에 모금해서 갖다 주면 이거야말로 유대인이 깜짝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돈을 모금해 주었을까? 아마 깊은 생각을 하게 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2주간의 기적입니다. 저는 그 기적이 이번에 일어날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제가 이 영상 바로 밑에 조슈아 강 선교사님 후원 계좌를 적어 드릴 테니까 미국으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십시일반으로 뭐 10불도 좋고 20불도 좋고 송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어려우시다면 저희가 또 한국 계좌를 밑에 적어 드리겠습니다. 그 계좌에 여러분들이 입금하실 때 여러분 이름 바로 옆에, 입금자 이름 옆에 뉴욕 또는 조슈아 강 이렇게 한마디만 더 적어주시면 아 이것은 뉴욕으로 보내라는 건가 보다 그렇게 알고 저희가 모아서 한꺼번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저희에게 돈을 보내신다 하더라도 옆에다 뉴욕 조슈아 강 이렇게 안 적으시면 아 이건 우리 브레드TV에다 후원하는 건가 보다 하고 안 보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뉴욕 또는 조슈아강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한 푼도 빼먹지 않고 100% 조슈아강 선교사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주간인데요. 혹시 이 방송을 나중에 보신다 하더라도 3월 26일 날 이후에 보낸다 하더라도 아 이거 이제 지나갔네 끝났겠네 이러지 마시고 그래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생활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계속해서 또 조슈아 강 선교사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뉴욕에서 일어나는 2주간의 4만 달러 기적을 일으키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대박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함께 빵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저희 브레드TV 역시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클로징 멘트가 좀 길긴 했지만 그래도 꼭 여러분들이 기적에 동참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선교사님은 물론 걱정하지 않으시겠지만은 잘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저희도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선교사님한테 전해드릴 것이고 또 선교사님도 저희에게 또 좋은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힘내십시오.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의 목격자들이 됩시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감독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이렇게 솔직하게 다 얘기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런 얘기는 그냥 솔직하게 다 털어놔야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뢰를 무릅쓰고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꾸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감독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도움이 합해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있는 어려움도 돌아봐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방송을 보자마자 곧바로 후원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어떻게 노숙자가 갖다 주는 것을 먹고서 선교사님이 계신다는 말을 듣고서 정말 저도 지금 눈에 눈물이 날라오더라고요. 지금 억지로 참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 올려드립니다. 이 영상 제작하신 브레드TV 제작진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선교사님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